와, 이 하모닉스. 하모닉스 해상도. 자, 오늘 만나볼 이 상큼한 핑크 색상의 베이스 기타는 마크 제임스라는 회사의 MJ500이라는 모델입니다. 마크 제임스. 저는 솔직히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. 이것도 국산 브랜드 같습니다. 전 이름 보고 해외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. 마크 제임스. 둘 다 이름 아닌가? 그러니까 마크와 제임스가 만든 회사일지도? 자, 이 베이스도 긱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긱백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. 뭐 놀랍지도 않죠. 요즘의 중저가 베이스들 긱백의 퀄리티 미쳤습니다. 이 긱백만 만드는 회사들은 진짜 긴장해야 돼. 이 두께 한번 보십시오. 그리고 제가 이 마크 제임스에서 조금 놀라웠던 거가 포장에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런 단열재라고 해야 되나? 이런 거 안에다가 베이스를 감아서 넣어줬어요. 여러분들 이게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이 혹석이나 아니면은 진짜 추울 때 이런 때에는 이런 포장재가 굉장히 말이 됩니다.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그 택배로 받게 되잖아요. 그러면은 극한의 상황, 그러니까 그 트럭이나 아니면 그 물류 창고나 이런 데서 오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게 악기가 나무잖아요. 그래서 온습도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 부분을 요게 좀 보호해 주지 않을까. 그래서 요런 포장재는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. 이 맥받침대 보이십니까? 맥받침대가 굉장히 크고 도톰한 게 들어가 있어요. 따로 소프트 케이스 살 필요 없이 이거로만 사용을 해도 될 만큼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의 소프트 케이스입니다.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는데 이 핑크 색상이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. 이 딸기 우유 같은 그런 색감이에요. 무게가 무겁지 않아요. 이거 제가 봤을 때는 3kg 후반 아니면 4kg 딱 저스트?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예요. 픽업의 위치가 약간 뒤로 쏠려가지고 70년대 재즈 베이스 느낌의 그런 스페이싱이에요. 이게 검은색이 아니라 가까이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카본 무늬입니다. 그리고 트러스로드 들어가는 이 구멍도 여기 잘 해놨어요. 마스터 볼륨, 여기 2단이에요. 마스터 볼륨, 마스터 톤, 그리고 픽업 밸런스, 그리고 트래블, 미들, 베이스 순일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밑으로 가 있을 때 액티브, 그리고 패시브. 브릿지는 바디스루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브릿지에 거는 건데 저는 재즈 베이스는 이게 더 어울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픽업은 테슬라 픽업이에요. 여기 이 지판에 들어가 있는 이 사각 펄 인레이가 있죠. 저 이렇게 큰 거 처음 봐요. 펄 인레이의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. 거의 뭐 4번 줄과 1번 줄을 침범할 정도의 사이즈예요. 그리고 프렛은 약간 얇은 편이고 프렛 박힌 거랑 바인딩 처리가 굉장히 깔끔합니다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로즈우드인 줄 알았어. 난 처음에 보고 이게 메이플인데 구워가지고 아주 바싹 구워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헤드는 좀 얄쌍하게 생겼어요. 이거 전에 리뷰했던 어떤 악기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? 뒷부분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볼트가 6개나 박혀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매끈하게 여기가 파여 있죠. 그래서 하이프렛 연주할 때 굉장히 용이했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배터리 케이스를 이렇게 따로 해놨다는 거. 자, 그리고 넥은 굉장히 많이 구운 느낌이에요. 색깔이며 뭐 이런 거가. 그리고 넥감 굉장히 좋아요. 이 소리 들리시죠? 여기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. 자, 패시브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. 패시브일 때 풀볼륨에 톤은 일단 다 올릴 거고요. 그리고 픽업은 가운데에다가 두고 일단 인상적인 게 예전에 그 저렴한 재즈 베이스들 만졌을 때 제가 항상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텐션이 물렁물렁해요. 이 줄들이.
그래서 초보분들께서는 처음에 잘 모를 때에는 연주하기 편하고 이게 좋다는 느낌 받을 수 있는데, 실전에서 합주하고 이럴 때에는 그 텐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리가 멍청해진다고 해야 되나? 약간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윗등급의 악기들, 밴더 같은 거 만져보게 되면은 이제 처음으로 느끼는 그거가 소리의 선명도랑 이 텐션이거든요. 근데 얘는 텐션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. 지금 루트만 쳤을 때에도 이때 느껴지는 이 텐션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. 일본 악기처럼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느낌이에요. 그 이유가 이 픽업이 한몫하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좋은 밸런스네요. 그래서 그 특성 때문에 이 메이플이지만 막 딱딱하거나 쏘거나 그런 성향보다는 굉장히 마일드한 소리가 나요. 자, 이 모델이 제가 깜짝 놀란 게 패시브하고 액티브일 때 볼륨 차나 톤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없는 악기는 정말 오랜만에 만져보는 것 같아요. 자, 한번 보세요. 패시브일 때 와, 패시브랑 액티브일 때 진짜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프리앰프 같은 경우에는 이 픽업이랑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은데, 이 말단 픽업에 어울리게끔 얘도 굉장히 막 엄청 핫하거나 좀 극적인 프리앰프가 아니에요. 굉장히 내추럴합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베이스 한번 들어볼게요. 그리고 미들, 미들 부스트, 굉장히 자연스러워요. 오, 이게 좀 놀라운데? 지금 이게 미들 다 올린 거예요. 근데도 쓸만합니다. 자, 트레블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. 트레블 지금 이 플랫일 때 부스트하면 다 올리면 국산 브랜드가 어딘지 좀 궁금해졌어. 이 프리앰프 정말 괜찮네요. 해외 브랜드 중에 유명한 그 프리앰프들은 대부분이 다 막 좀 과격한 애들이 많은데, 얘는 정말 마일드하고 내추럴합니다. 그래서 이 마일드한 소리랑 그 밸런스가 잘 잡힌 이 픽업이랑 이 프리앰프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이 궁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자, 앞 픽업 한번 볼게요. 앞 픽업 베이스 부스트 트랩을 깎으면 뒷픽업 한번 가보겠습니다. 뒷픽업 뒷픽업에서 베이스 조금 높이고 미들도 조금 높이고 트랩을 좀 깎으면
하모닉스를 엄청 잘 받아들이네. 어, 뒷픽업 소리도 엄청 좋네요. 오,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리앰프의 내추럴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톤 좀 많이 잡아보면서 하면은 진짜 여러 가지 톤 나올 것 같아요. 이 베이스에서 픽업 가운데에다가 놓고 지금 플랫 상태에서 슬랩 소리 한번 볼게요. 여기서 베이스 좀 올리면 트랩을 조금 올리면 미드를 조금 깎고 앞 픽업으로 조금만 올리면 요즘에 계속 만나는 베이스들 칭찬만 하게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. 다 너무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.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중국산 베이스라고 해서 생기는 우려는 요즘에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제가 점점 확신에 드는 거는 제 스콰이어 베이스도 중국산이고 그리고 다른 중국산 악기들 요즘에 만져보면서 전혀 뭐 중국산이라고 해서 퀄리티가 낮다거나 이런 건 정말 옛말인 것 같고 요즘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직접 한번 만져보세요. 편견 없이. 자, 그러면은 다음번에 다른 악기 리뷰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옹.